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새싹구리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새싹보리는 파종한 지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어린 잎입니다. 보리가 아니라 어린 새싹, 보리 새싹 잎을 이용하는데요. 분말로 많이 판매가 됩니다. 근데 믿을 수 있게 집에서 직접 키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나눔에는 뭐를 키우는 걸잘 못합니다. 친구가 잘 키운 화초를 선물로 주어도 이상하게 저희 집만 오면 죽어버립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저도 키우는데 어느 누가 못 키우겠습니까? 제가 키우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아서 제가 키울 자신도 없어서 여러 가지 장비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옆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짝 뿌려놨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건 정말 키우기가 쉽더군요. 다음에는 전용 용기도 하나 사고 본격적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키우는 즐거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더 클까 하고 술자리도 마다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는 설레임.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선 씨앗을 구해야 하는데요. 벌레 먹은 거 이런 것들 좀 골라내야 하는데 저는 그냥 물에다 이렇게 그냥 담궈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채반 위에다가 휴지를 깔고 그 위에 새싹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니까 저렇게 하얗게 뭐 새싹이 좀 올라오더군요. 원래 여기다 키친타월을 깔아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휴지를 그냥 깔아놨습니다. 다이소에 가보면 전자레인지용 전용 찜기 뭐 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2,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사러 가기도 귀찮아 가지고 그냥 채반에다가 아래에 쟁반 하나 깔아놓고 그냥 올려놨는데 나름대로 그냥 컸습니다. 설마 이거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한번 테스트 겸 해서 그냥 올려놨는데 요걸 버리자니 아깝고 요거 크는 즐거움도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매일 보고 있습니다. 물을 자주 줘야 합니다. 이게 키친타월이나 휴지에 물이 흥건하게 배일 정도로 계속해서 물을 줘야 하고요. 저 채반 아래에 물이 이렇게 뿌리하고 닿을 정도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채반이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이게 평평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4일 정도 지난 건데요. 아까 그 싹이 살짝 올라온 거 하루 정도면 그냥 올라옵니다. 여기 한 4일 정도 지난 것이고요. 여기서 밑에 물이 충분하게 이렇게 채반이 여기에 딱 맞아줘야 쑥쑥 자라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고, 이게 잘안 떨어지죠? 이렇게 휴지를 타고 채반 아래로 파고 들었습니다. 아래까지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이게 한 6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컸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곧 저도 분말 믹서기에다 갈아서 분말로 먹을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 한번 챙겨 보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면 뿌듯하다가 영상을 재생하고 나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구독해달라고 구걸도 하고 싶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쉬움에 선뜻 이야기도 잘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구독하기 한번 요청해 봅니다. 나눌맨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더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아이콘 나눌맨. 아직은 서투르지만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눌맨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